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박정희 교수님 모시고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의 네. 재편 오늘 결론 한번 또 끝장내보겠습니다. 네. 자, 박정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거 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자꾸 기침해가지고 내가 비말 설치한 거 아니야. 예. 우리 저 게스트를 보호하자. 저기다 대고 기침해 되는군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아니 지금 저 교수님 것도 안 나오지만은 우리 것도 안 들어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MK 다 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좀 차별점을 느끼십니까? 사실 MK보다도 이게 더 훨씬 더 팬시하게 만드셨는데요. 네. 본인 능력 없어요. 없죠. 저희도 어제 갔다 왔으나. 네. 약간 그 마이크만 좀 가까이 해주시면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소리도 잘 들려요? 네. 네. 힘이 좋아서 마이크를 뽑아버리시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박정희 교수님과 함께 네.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확실하게 답을 좀 주시는 거죠? 아, 뭐 사실 할 거는 너무 많은데 네. 오늘 또 급변하게 변화되는 것 중에서 요즘 자꾸 언론 보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도 예.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예. 예,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예. 과연 밸류가 뭔가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밸류? 예. 도대체 밸류가 뭐냐? 밸류. 예.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밸류가 예. 사실 무형 자산이죠. 기업의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P500에 있는 어느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 도대체 그 회사에 뭘 인수하는 거냐 이것을 카운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 어떤 S&P500에 있는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했었을 땐 그 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상표, 디자인권, 특허, 실용신화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예. 이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하면 1975년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은 전체 자산에서 17%밖에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S&P 500 기업들의 자산 규모에서 예. 무형 자산, 특허나 실용 신한과 같은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회사를 산다라는 건 그 회사의 결국 지식 재산권을 사는 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같은 건 더 심한데요. 그러겠죠. 구글이 무슨 공장이 있고 제조 설비가 있어요. 네. 구글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인수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는 네. 이걸 인수하는 비중이 구글은 95%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밸류체인의 변화를 얘기했었을 때 바로 밸류 자체가 무형자산에 귀결되니 이 무형자산을 가지고 바로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이 또 불거질 거라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예. 자,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항상 미국은 본인들이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 이 출혈 경영을 했던 그걸 나중에 벌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제적인 특허 소송을 대거 일으켰고요. 예. 아예 국제적인 특허 법률 체계를 바꿔서 예. 본인들의 밸류를 더욱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법 체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이 변화될 것인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자기네들 좀 어렵다 싶으면 특허 소송을 전 세계적으로 막 한다고요? 특허 소송도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특허라는 건 결국 어디까지를 법으로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게 국제사회의 그렇죠. 어떤 컨센서스가 네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허들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뭐 최근 경제가 안 좋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삼성에게 우리 삼성과 애플 특허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또 특허 분쟁을 일으켰어요. 예. 그럼 최근에만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고 미국은 사실 설립 초반부터 특허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건 국가인데요. 네. 설립돼요? 예. 사실 제가 아는 범주에서 OECD 36개국 국가 중에서 헌법, 자국의 헌법 1조에 특허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1조에? 1조에 들어가 있어요. 헌법 1조에? 헌법 1조에. 그런 게 정확히 있어요? 헌법, 미국 헌법 1조 8절 8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예. 번역을 해왔는데요.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기술 발달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게 헌법 1조 8절 8항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 그래요?
예. 네. 이게 미국이 초반 그 헌법 1조에 이걸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미국의 아버지 국가 해당되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영국. 영국이죠. 네. 사실 영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도 그게 특허 때문에 잡았다는 걸 자식 국가는 미국이 진작부터 알고 그걸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17세기만 하더라도 농업 국가였어요. 거기는 산업혁명이 없었었습니다. 어디가 영국이요? 영국이요. 17세기까지. 아, 네.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제조 기반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시계공업이었어요. 네. 그때는 시계가 제일 중요한 매체였으니까요. 시계공업하고 철을 가공하는 업은 유럽이 번성했지 미국, 영국은 어떤 뭐 산업 제조 여건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 영국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제조 여건을 실기하고 농업국가로만 발돋움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유럽의 여러 엔지니어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1623년에 기술자의 기술에 대가를 지불하는 특허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동합니다. 영국이? 영국이요. 그전에는 특허라는 게 없었어요? 그전에도 되게 재밌는데 뭐 갑자기 역사 시간으로 바뀌어버렸는데 네. 사실 그전에 유럽에서 최강 도시는 베니스였거든요. 상인들의 도시죠. 그런데 아, 그렇죠. 거기가 상인뿐만 아니라 가내 수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베니스가 전 세계 최초의 특허 제도를 도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베니스라는 국가가 벌써 누군가의 창작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줬더니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그걸로 모였던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17세기에 영국이 그걸 도입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발사였던 한 사람이 영국에 와서 방직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임스 와튼 다 아시잖아요. 증기기관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원래 영국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거점으로 활동하게 돼서 결국 산업혁명이 촉발된 게 특허제도 때문이에요. 그 뒤로 영국이 2세기 이상의 전성기를 누리는 걸 미국이 지켜보더니 아예 독립할 때부터 우리는 적어다. 노하우는 적어다. 아. 우리가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건 예. 엔지니어들에게 확실한 반대급부를 주는 거다. 예. 해서 헌법 1조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초창기부터 이렇게 특허라는 것이 국부를 늘리는 데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는 걸 알아왔었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손을 봤던 건 일본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그 당시 일본 기업들에게 얼마나 노이로제성으로 위축됐었냐 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역대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다시 한번 봤는데요. 네. 일본 기업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 초까지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을 거라고는 알았는데 199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이 8개입니다. 한번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뭐 소니, 도요다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한번 불러볼게요. 네. 2등이 히타치고요. 3등이 파라소닉이고 5등이 넥이고 6등이 소니, 7등이 후지츠, 8등이 닌텐도, 9등이 후지필름, 10등이 샤프예요. 아, 그 자동차는 없네. 없어요. 전자네, 전자. 예. 네, 물론 30위권까지 하면 또 더 일본 기업이 많아요. 말 그대로 미국 기업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 일본의 전성기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재밌는 농담이 있었었는데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 당시 일본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특허?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위축될 땐 항상 특허를 가지고 밸류를 다시 창출해요. 그래서 일본의 여러 기술들이 우리 기술을 도용했다. 남용했다. 요즘 중국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예, 그걸 그대로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982년부터 IBM은 히타치가 우리 기술을 몰래 빼갔다라고 지속적으로 고소해서 계속 합의금을 받아왔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반도체 기업에는 우리 그 슈퍼 301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예. 네. 그 당시는 사실 그냥 301조였어요. 무역법 예. 301조. 그런데 예. 198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무역법 301조 가지고는 일본 기업을 잡아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앞에 슈퍼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일본 잡으려고? 예. 아,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슈퍼 301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예. 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슈퍼 301조예요. 그게 80년대죠? 88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일본을 잡는 과정이죠. 아, 예. 예.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직권 조사 등 진짜 대대적인 일본 기업들을 잡기로 이제 혈안이 돼 있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일본도 굉장히 치명타를 입은 게 사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그렇지. 큰 계기가 바로 이때 일본 기업을 잡았을 때인데 네. 정확히 1986년도에 네. 일본 기업을 잡기 위해서 네.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 특허 가지고 얘네들 테크를 다 못하니 네. 니네가 분명 기술 빼간 건 확실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 네.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100% 를 매겨요. 네.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 옛날에 네. 저 사또네 사또 사또가 그렇잖아. 니제를 네. 네가 알렸다. 네. 분명히 네 놈이야.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 반도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네. 수혜를 보는 거죠. 그리고 FBI 같은 경우는요, FBI 백서 있습니다. 네. 계속 내는 백서에선 미 기업 기밀을 유출한 그 전체 사례 중에서 예. 일본 기업이 36%라는 보고를 계속해 되면서 예. 언론몰이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해간 일본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고요. 특허 법률을 점점 더 강화하는 FBI도 바뀌었죠. FBI도요. FBI 힘들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을 쉽게 얘기해서 끌어내렸죠. 예.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는 뭐 환율 조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있지만 그렇죠. 분명 밸류 자체를 미국에게 더 높이 평가하는 법적 조치도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주에서 조금 그래도 허들이 낮았던 곳은 흔히 말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네. 사실 디자인은 참 이게 약간 A하고 A 다시로 바뀐 것들을 이게 꼭 침범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률 용어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건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뭐냐면 제품 고유의 외형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말하는데 뭐 색깔이나 크기,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 모양 있잖아요. 네. 그 좀 나름대로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콜라병 모양을? 네. 그 비싼 약간 모양으로 딴 데서 음료수병 그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코카콜라로 일부러 오인하게 만들어서 니네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법적인 이걸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걸 그동안 강하게 적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코카콜라 병을 예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번 오늘 저기 시청자분들 인터넷으로 코카콜라 병 변천사를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네. 코카콜라 병도 엄청 많이 바뀌어 왔어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코카콜라 병이 니네 지식재산권이냐? 우리의 통상 보면 이렇게 뭐 회오리인가 이렇게 약간 사선형으로 그렇죠. 이렇게 약간 허리가 잘록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어느 쪽 부분에 허리가 잘록한지가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짝 허리만 들어간 걸 다 누구 거의 권한으로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건 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하고 완화해서 적용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대규모 출혈을 했고 이걸 뭔가 벌충하기 위해서 자국 기업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들고 온 게 뭐냐. 그동안 좀처럼 건드리지 않았던 이 디자인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갤럭시 폰과 애플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운데 버튼 누르는 거 밑에 하나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머리가 라운딩이 되어 있고 네네네네. 그 전반적이가 비슷하니 아니 다 폰이 다 그런 거지 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뭐 어떻게 마른 모로 만들어? 그러니까요. 바로 본인들이 이렇게 취약할 때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피바람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코로나19가 조금 더 장기화되면 네. 미국 내부에서는 벌써 준비를 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조만간 특허와 관련돼서 당연히 중국은 대규모 특허 소송 이미 많이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네. 미국 기술을 남용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근데 그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당연히 한국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여러 개도국들에게 그 여러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내놔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예. 이른바 뭐 국제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뭐 이런 데가 있겠죠. 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예.
자,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한번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미국이 여러 가지 세계 기술 표준을 좌지우지하는 국제기구의 의장 국가를 스스로 그만뒀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20여 년 이상 절대 의장 국가의 직위를 놓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WIPO라는 건데 세계 지식재산 기구예요. 아, 네. 돈 안 되는 거는 다 안에 돈만 그렇죠. 내라. 돈 되는 거는 꽉 쥐고 있구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P 500 기업의 네. 밸류의 80% 이상이 이제 지식재산권인데 네. 자질구레한 건 중국이 하든 니네 알아서 해. 우리가 WIPO만큼 의장국가는 우리 거야. 이런 기조예요, 일종의.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제 뭘 가지고 또 태클을 걸지. 이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여러 슈퍼스타들의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재상영되고 재방영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인의 영상이 재가공된 것들에 대해서 또 지식재산권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 19 이후 훨씬 더 대폭 강화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요소로 제가 꼽고 있는 게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엄청 강화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지식? 예. 뭐예요? 사실 그동안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이라는 건 나의 고유의 창작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냥 전화번호를 다 모았어.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부를 만들었어. 그럼 이걸 창작으로 봐줘야 되는 건가? 이게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냥 주소 모은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엄청나게 이것도 지식재산권으로 엄청나게 강화할 것 같아요. 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게더링할 수 있는 플랫폼과 관련된 회사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지금 벌써 OECD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으로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건데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생각도 러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월마트는 아마존이 저렇게 잘 나가면 월마트도 여기저기 다 이제 대형 어떻게 보면 창고 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커머스 하면 되지. 걔는 왜 제대로 저거 안 하냐. 이런 생각을 러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마트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뭐냐면 그동안 십수년 동안 그 이커머스를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이 거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뭐 바로 오늘 전화하면 내일 집 앞에 갖다 주고. 근데 미국같이 땅이 큰 곳에서는 당일 배송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존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그 범주가 점점 늘어나는데 거의 다음날 갖다 줘요. 아마존은 네, 미국에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존슨 할아버지는 6개월마다 이 면도기를 다시 구매하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6개월쯤 됐을 때 존슨 할아버지 근처 어떤 그 데이터 뭐죠? 그 물류창 센터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바로 주문하면 갖다 드리게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독과점적인 걸 이제 어떻게 또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죠. 네.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아마 데이터에 대한 엄청난 저장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걱정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나라를 이런 기질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특허 순혈주의가 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허 순혈주의? 예. 그게 뭐예요? 뭐냐면 기술은 땀 흘려서 개발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우리나라가? 가져요. 우리나라요. 아, 카피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카피도 우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좀 다른데 카피캣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카피도 많이 하는데 그 네. 카피도 똑같이 하려면 그걸 복제하기 위해서 여러 R&D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 기업들은 R&D도 외주를 주거나 R&D 결과물을 사오는 걸 첫 번째로 검토합니다. 야 그걸 왜 하고 있어? 돈 가지고 사와. 맞아 맞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먼저죠. 네, M&A.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야 우리 그 테크 기업이 되자 밸류 창출하자면 연구소부터 차려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개발된 거 있는지 전 세계 한번 찾아봐. 그리고 개발된 거 있으면 그 회사에 사 아니면 그 기술을 사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걸 사오고 싶어도 대부분은 못 사죠.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가 여러 가지 영업하려고 만든 기술을 쉽게 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혹한기가 있으면 그런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또 매물로 나오죠. 매물로 나오죠.
바로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저 제 기억으로 산호세 지방법원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판사가 한번 궁금했었나 봐요. 예. 이 커머스 원이라는 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특허들은 참 괜찮아 보여.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채권자들 중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 이 회사의 특허들 부도난 회사지만 특허만 네. 추려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하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 세상에 그 회사의 부도난 회사의 특허만 170억에 팔린 거예요. 특허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반향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캐나다의 이제 정보통신회사 중에 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었죠, 예. 그 노텔이 부도났었죠. 그렇죠. 노텔이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노텔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특허가 6천 건 정도가 됐는데요. 그 6천 건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천 건의 특허를 매물로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덤빈 건 구글이었어요. 구글이 그 6천 건의 노텔 파산한 기업에 특허만 사겠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구글이 제시한 금액이 15억 달러였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걸 사겠다고. 거의 2조? 2조죠. 예. 네. 그런데 구글이 그 2조를 베팅했는데 못 샀어요. 어느 쪽에서 샀냐면 노텔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노텔 특허 인수 컨소시엄이 생겼습니다. 아, FPC를 만들었구나. 예. 근데 여기 들어간 회사들 리스트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소니예요. 얘네들이 모여서 이게 하이에나들이네. 이게 어? 톰슨 가젤이 하나 죽었어. 어? 야, 그리고 저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야, 저 사자 저 절마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이에나가 가서 다 잔만 처리하는 거지. 야, 너는 그러면 위쪽 자기 필요한 거 다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들 회사가 베팅한 무섭다, 금, 예, 이들 회사가 무서워. 베팅한 금액이 45억이었어요. 5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정도 되는 거죠. 하기야 그 구글한테 필요도 없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글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부분은 카운트를 안 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소니는 우리는 IT 기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게. 그 다음에 에릭슨은 통신 기기는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진짜 머리 좋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노텔 특허 인수 컨소시엄이 이걸 45억 달러에 낙찰받아서 다 가져갔고 그래서 구글이 어쩔 수 없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긴 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모토로라를 억지로 인수한 거예요. 노텔 인수를 못해서. 예. 네. 그래서 그 출혈이 얼마나 컸냐면 결국 남은 건 뭐 망한 회사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모토로라는 망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망할까 이제 위험했던 거죠. 네. 그래서 모토로라 인수에 얼마 썼냐면 노텔 인수를 못해가지고 125억 달러 썼어요. 와, 한 10배 이상.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시작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츠 부도. 네, 뭐 허츠 부도. 부도 뭐 파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할 허츠도 거예요. 허츠도 그게 렌터카 업체지만 그 안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전 세계, 예를 들어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 세계 여행 관광업 뭐 이런 거 하시는 애들은 그 데이터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이제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텐데 자 그러면 밸류를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이 특허에서 촉발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뭘 하는 거야? 아니면 기업들이 워낙 돈 많은 기업들이 뭐 빵빵이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그동안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밸류 지킬 수 있는 특허 부분은 높여가요. 그리고 미국이 관심 없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다른 특허와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 기술 표준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처럼 그 관계없는 것들은 오히려 더 싸게 사올 수 있게 해오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데이터들 네. 이런 건 더욱더 밸류 가치를 높이게끔 네. 전 세계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러네. 이렇게 한번 당했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 사례예요. 쌍용차요? 옛날에 쌍용차를 상하이차가 인수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알토라 같은 회사 그 회사가 그래도 어딘가에 인수된 데니까 다행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네. 그때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했었을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4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억 원. 그런데 이 3-4억 원 정도가 어떤 금액이냐면 우리 그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신차 하나 개발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 맞아요. 네. 그것도 안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차를 SUV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쌍용차는 독특하게 옛날부터 SUV 지프를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죠. 무쏘부터. 예. 그 노하우를 차 한 대 개발할 금액으로 그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다 가져간 거예요. 쌍용차 걸 인수해서 상하이가. 그리고 나서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 어떻게 했나요? 아, 다시 토해놨잖아요. 다시 토해냈잖아요. 네? 네. 기술만 싹 빼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모토로라가 구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만 빼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의 거의 85%가 지금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다 대주주가 돼서 열람하고 그 기술 중에 일부는 또 이상한 손자에서 만들어서 야, 그 기술은 다 거기다 넘겨. 싸게 넘겨놓고 그건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손자에서겠죠. 그걸로 딱 도려내서 가져간 다음에 나머지 부담되는 뭐 종업원 많은 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네. 사실 이거 뭐 오늘 우리나라나 또 이제 밸류 체인이 또 강화되는 게 진짜 이제는 창작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밸류를 좀 부여하게 된 거거든요. 네. 우리 금수 강산에 있는 그냥 자연적인 서식물들 있죠. 이게 또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나라 토착 생물에 대해서 네. 이게 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뭐 오늘 못한 거 언제 네, 또 네, 나와서 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이 예리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 시세이도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화장품 회사. 네. 일본 시세이도가 이상하게 인도네시아의 한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네. 그 부족이 그 부족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피부 트러블 중에서 독특하게 그 부족은 그 피부 트러블이 전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그 트러블이 없지? 얘네들은 거기만 여드름 만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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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살펴봤더니 그 부족민들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무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쉽게 해서 장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무라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피부 트러블을 제거할 수 있는 UV 네. 화이트 미백 네. 노화 방지 그걸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국제 특허를 출원했는데 요즘 국제적으로 어떤 기조가 점점 높아지고 있냐 하면 어느 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 그건 그 나라 자산이다. 근데 그 나라 자산을 네가 무단으로 사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나고야 의정서에서 이미 다 조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얘기 안 하고 그 부족민들에게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시세이도가 물건을 팔고 있다가 2001년도에 인도네시아 민간 환경단체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계속 떠들었어요. 시세이도가 우리 거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세이도는 그 당시 자신들이 전 세계 특허 출원했던 30개의 특허를 전부 다 자진 철회했어요. 이게 요즘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수강산 백두대간에 있는 우리나라만 자생하는 뭐 식물 있잖아요. 이게 다 요즘은 석유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뭐 하여튼 오늘 못한 것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나라 하여튼 금수강산에 있는 것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진쑥 뭐 질경이 그렇습니다. 질경이 은행나무도 아마 아닌데 우리 박 교수님은 네. 워낙 해박한 건 익히 알고 있는데 네. 참 방송을 잘하시는 게 안 좋은 예를 꼭 일본의 예를 들으시네. 어? 좋은 예는 우리가 들고 그러니까 약간 의도가 아니 네. 이게 집중력이 네. 높아지지 그것도 다 능력이시죠. 네. 능력이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네. 그 특허 부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모셔서 박 교수님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시리즈로 아주 좋은 저희가 컨텐츠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깻잎 지켜야 되겠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박정우 교수님 오늘 아침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